제주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이죠. 동문재래시장 앞에 제가 나와있습니다. 아, 오늘 이곳에는요 또 어떤 맛있는 음식들이 즐길 즐겁게 해줄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렛츠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제주 전통의 맛부터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트렌디한 맛까지 전세대를 아우르는 동문시장 속 맛집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제주시 구도심에 자리한 동문시장. 제주에서 제일 크고 오래된 시장답게 온갖 과일과 채소, 곡식, 생선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빠짐없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도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랍니다. 아우, 싱싱하네. 아니 근데 걷다 보니까 동문시장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 상의분 계시니까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동문시장의 그 역사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여기 상인회장이거든요. 동문재래시장 상인회 김원일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1950년도 중반에 동문공설시장으로 시작을 해서 제주도민의 중심적인 시장으로 거듭났습니다. 현재는 관광시장으로 변모해서 1만 2천여 명이 저희 시장을 찾아주고 6, 7억 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와, 이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그러면 맛있는 맛집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저한테 좀 추천해 주시죠, 회장님. 워낙 그 식당이 많은데 네. 제가 한 세 군데 정도. 세 군데요? 옆에 워낙 듣는 사람이 아 맞아요 기회돼야 되고 확실하겠네요 추천이. 회장님이 추천해 주신 베스트 맛집은 어딜까요? 첫 번째 추천 맛집은 가장 신선한 곳이라고 합니다. 아니 회장님이 첫 번째 그 추천해 준 맛집으로 고객센터에 가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뭐 식당이 잠깐만요 저기 지금 약간 사람이 몰려 있는 거 보니까 저기가 그 식당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시죠. 들어가 보시죠 일단. 고객센터 안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야, 네. 진짜 사람이 많긴 많은데요. 고객센터요? 진짜 맛집 제가 제대로 잘 찾아왔나 봅니다. 여기 지금 땅까지 뻘뻘 흘리면서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세요? 아, 예. 갈치조림이요. 갈치조림? 최고의 신선도를 자랑하는 첫 번째 맛집. 손님이 주문하면 식당도 주문에 들어갑니다. 갈치 오늘 신선한 걸로 성철이 빨리 갖고 나가세요. 성철이한테. 동문시장 내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싱싱한 갈치가 주문 즉시 바로 배달되는데요. 갈치 상태 한번 보실까요? 오동통한 것은 기본이고요. 은빛이 자르르 감도는 싱싱한 갈치인데요. 이렇게 싱싱한 갈치로 만드는 갈치조림.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반짝반짝한 것 봐요. 손님이 주문하면 그때 바로 주문해가지고 갖고 와서 요리를 하게. 사장님 손맛 가득 담긴 칼칼한 조림 양념 안에 방금 주문한 싱싱한 갈치를 퐁당퐁당 그리고 갈치를 갈치에 잘 배이도록 보글보글 끓여주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는 싱싱한 갈치 조림 완성입니다. 어우 저 밥도둑인데요. 그렇죠. 이 뚝배기 한가득 담겨있는 동문시장의 신선함이 보이시나요?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나서 계속 입맛을 당기는 양념에 또 싱싱한 갈치가 통째로 들어간 갈치조림. 오동통한 자태를 뽐내는 갈치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살을 살살 발라내서 흰쌀밥 위에 얹어서 한 입 먹으면 unbelievable! 매우 놀라운 맛이 펼쳐집니다. 아, 나 저 표정 알 것 같아요. 일단 신선해서 비리진 않고 살이 두툼해가지고 고기 먹는 느낌이에요. 고기 먹는 느낌. 와. 채소라든가 생선은 진짜 그때그때 다 입찰해서 오니까 매일매일 오니까 진짜 다 다른 데 어느 때보다 신선해요. 동문시장의 가장 신선한 맛집 클리어!